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의 지분 전부를 헌납하겠다고 했지만 제주항공 측은 일방적 행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매각에 걸림돌인 체불임금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보유 지분 전체를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했습니다. 조현범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반발할 경우 경영권을 두고 이른바 형제단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고 홍콩의 국방장비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김진 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급락한 시장이 오늘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주식시장은 전일의 하락을 뒤로하고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전일 대비 14.78포인트 0.71% 상승한 2108.33포인트에 마무리되었으며 장중 한때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하였던 코스닥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전일 대비 2.08포인트, 0.28% 상승한 736.77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은 간밤에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아직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시간의 주가 상승에 따라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이 전일의 하락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됐다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밤의 시장 종료 후 글로벌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기존 가이던스 상단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고요. 그래서 분기 주당 EPS 역시 0.82불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호실적에 향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기존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 외에서 5.7%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IR에서 항상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만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종업종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영향이 오전 중 발생하며 주가가 상승하였는데요.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 외에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 아침에는 사실 반도체가 주목받는 날이었지만 이후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이 공동으로 한국관광상품 판촉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가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한한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도 한한령의 해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연예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에서 시총의 구분 없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등 중소형 화장품 주들의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상승세의 한 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들 대중국 소비 관련 주 업종의 경우 그동안 증시 내에서 가장 부진했던 섹터였으니만큼 가장 부진한 종목군들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증시 전체로 보면 안정감을 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흐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전일 보였던 하락으로의 전환 리스크가 다시 방어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아직은 객관적인 해석 같습니다. 즉, 전일 하락에도 소강 상태의 흐름일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과 똑같이 상승이지만 아직은 소강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공격적인 주식 매수 전략보다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압축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여전히 언택트 관련주나 헬스케어 관련주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진 부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갖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에 따른 응급 처방인데요. 문제는 헌납한 지분만으로는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과 함께 지금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의 미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또 이스타항공의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오수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가 좀 삐걱거리고 있었긴 했는데 예. 어제 갑자기 이스타항공의 이 자녀 지분 헌납 문제로 지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반적인 걸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이게 한 두 달 정도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서 발표를 보면서 어제 2시에 나왔죠 발표가. 그런데 예. 굉장히 뭔가 좀 획기적인 뭐가 풀릴까 했는데 그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 이스타 홀딩스라고 하는 그 지주 회사가 그 자회사에다가 그 모든 지분을 내놓겠다. 그게 이제 39.6%인데 뭐 한 1%는 뭐 질권 설정이 돼 있어서 한 38.6%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금액이 대략 시가로 한 410억 정도. 그거를 내놓음으로 해서 뭔가 체불임금을 포함한 뭐가 풀릴까 했는데 그걸 받는 주체가 조금 의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그 인수자 측하고 어떤 조율이 없이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그 자회사에다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게 조율이 없이 내놓은 그 어떤 그 헌납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모호했는데 오늘 저 오수진 변호사께서 좀 풀어주시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항공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고 또 당사자인 그 노조나 이런 쪽에서도 봐도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반기는 게 아닌 게 지금 보입니다.
예, 제주항공 측이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좀 뭐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방적인 행보다 예.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주식을 좀 어떻게 헌납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네.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하지 않은 게 예. 가장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스타 홀딩스는 100% 예.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예. 딸과 아들이 100% 갖고 있는 게 예. 이스타 홀딩스죠? 예, 아들이 네. 3분의 2, 66.7%, 딸이 33.3%. 100% 자녀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놓는데 거기에 그 이스타 항공의 그 39.6%가 되는 거죠. 예, 이스타 그것이. 홀딩스가 최대 주주 최대 주주입니다.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해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논란을 또 더 불러일으킨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제주 항공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마도 오늘 정도면은 제주항공도 뭔가 그 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마 조만간 빨리 입장을 내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체불 임금이 계속 지연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이게 좀 뭔가 이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지금 어떤 초점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법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상직 회장을 둘러싼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심지어 그 야당 의원도 이런 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체불임금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불똥이 지금 점점 올맞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자꾸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단순한 그 어떤 그 M&A의 그 어떤 충돌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체불임금 문제가 지금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체불임금 좀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타항공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임금들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월부터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월부터 계속 지급이 지체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누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와중에 M&A에 대한 이제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수사에서 이제 이 M&A를 성사시키려면은 체불임금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발채무를 포함해서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그 금액조차 얼마나 될지 또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저와 가족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헌납하겠다. 예. 헌납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게 M&A가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의 인수자금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헌납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양도를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수사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모호한데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수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나 사전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헌납이 이루어져서 그게 어느 정도 뭐 4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임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전부일지 또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더 큰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렇게 지분을 뭐 헌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당사자가 표현한 대로 근데 그 돈으로 지금 임금 체불 것만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부채들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체불 임금이 지금 알려지기는 240억 정도. 그런데 예, 예. 그게 그 5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670명 직원이 있고 예. 그러니까 6월 달이 또 한 달이 지나가서 지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한 달에 40억 이상 그 인건비만. 그래서 지금 인수하는 제주항공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고정비 중에 인건비하고 리스료거든요. 리스료가 비행기 한 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비하고 리스 비용이 약 3억에서 5억, 약 평균 4억 정도를 본다면 한 달에 100억 이상씩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제주항공의 어떤 시간 벌기였다면 사실 이 실제로 현재까지 밝혀진 5월 말 현재의 총 그 미지급금과 부채 규모는 1,6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체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많은 고정비에 대한 그 부채 부담을 이제 인수하는 쪽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번에 그 어떤 각종 그 법적인 어떤 뭐 불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제주항공에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체불 임금도 문제지만 네. 이 태국 판매법인 네. 타이스타젯의 이 보증도 인수 M&A 지금 선결 조건이었잖아요. 이것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그게 3,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50억이 넘거든요. 그에 대한 그 지급 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증을 쓴 겁니다. 보증. 그래서 결국은 인수 차측이 다 떠나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까지 체불 임금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채무 관계 또 어떤 그 의혹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좀 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단계죠. 네. 그럼 제주항공으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 M&A를 지속시킬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항공산업 현황도 안 좋고 이런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번지는 듯한 느낌도 나고 이게 자칫하면요 예. 지금 어떤 체불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칫하면 정치 스캔들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의 그 부대면이까지 나서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예. 이게 법적인 것 일단은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기업 윤리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지금 그 뭐 3대 의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부당 승계 그러니까 어떤 그 가업의 부당 승계 과정이 지금 과연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거기에 지금 해외 법인에 대한 페이퍼 컴퍼니의 개입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정치 스캔들이 이제 김현정 민주당 부대변인이 노조에 이제 체급 임금을 좀 합의를 요청했죠. 뭐 110억 원만 받아라.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인데 왜 여당 대변인이 여기에 나섰냐라면서 좀 부적절한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노조는 일단 뭐 임금에 있어서 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노동 근로자들이 이제 제공한 노동으로 인해서 회사는 그만큼 이익을 창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그 보루인 건데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딱 자른 다음에 이 금액에 협의를 해달라라고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오순희 변호사님, 그동안에 그 이스타항공의 노조에 무효해고 소송이라든지 또 뭐 교육훈련비 소송을 대응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 회사에서 대리한 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뭐 일부 얼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뭐 상대방 이스타항공이 전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실질적인 전부 소송 판결이고 그리고 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이름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고요. 초기 입사자들에게 훈련비가 8천만 원이 드니 그것을 입사 조건으로 8천만 원을 내야 입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수습부 기장 훈련 동안에 실제 발생한 비용은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였던 것입니다. 8천만 원의 교육비를 요구했는데 실제 교육비로 쓴 것은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소 판결이 이어지니까 최근에는 실제 들어가는 돈 2천만 원대 정도로 이제 훈련비를 낮추기도 했긴 했는데 초기에는 어쨌든 8천만 원은 안 내면 입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법원에서는 결국 이스타항공이 근로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 이상씩을 이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반환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체불 임금도 쌓여 있고 또 인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제 아무래도 회수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의문은 이런 거죠. 지금 임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회사는 그동안 실제 훈련비로 들지도 않는 돈을 8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3천만 원만 훈련비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럼 어디 갔느냐. 어디로 쓰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계좌 내역에는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제가 소송상 저희 회사와 저희 당사자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알고 계시군요. 그 5천만 네, 원이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이 어떻게 유용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 노조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그때 그런 부당이득금들이 벌써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도 전부 있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서 우리에 대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깎으라고 협상을 제의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체불임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편법 증여 불법 승계 의혹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타 홀딩스가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상직 의원이 세운 이스타 항공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스타 홀딩스는 그 3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2015년에 이제 기업 가치를 환산해서 100억 정도 100억으로 그것을 이제 증자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필요했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아무런 뭐 실적이 없는데 없습니다. 100억 원을 대출 받은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게 지금 아직 안 알려지고 있어요. 사모펀드에서 빌린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는 있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건 아니니까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자, 이 여러 가지 이스타항공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제주항공 인수자로서 볼 때 이런 많은 문제도 있지만 항공산업의 어두운 미래 때문에 제주항공도 발을 빼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난달에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K 애경 홀딩스의 그 안재석 회장이 물러나고 그 제주항공의 대표였던 이석주 대표가 그쪽에 회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눈여겨볼 것이 그 아시아나 항공의 기획통이었던 김희배 신임 대표가 이쪽으로 왔어요. 제주항공으로요. 제주항공의 대표이사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이제 승인이 났죠. 그게 한 달 좀 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정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경영진 개편으로 보았는데 이번 계기로 들여다보게 되니까 M&A를 적극 주도했던 안재석 회장 대표는 빠져나가고 오히려 보수적이고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 금호그룹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M&A 위험성을 지켜본 당시에 그 승자의 저주였죠. 그러니까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하고 2008년에 대한통운 인수할 때 승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금호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 이듬해. 그러면서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게 계기가 돼서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망한 거거든요. 결국은 잘 돈 잘 버는 회사였는데 그룹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사실 작년 초까지 얼마를 냈냐면 한 1년에 금융비용만 이자만 1,600억씩 냈습니다. 부채 비율이 80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김희배 신임 대표가 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애경이 아마도 제주항공이 좀 뭔가 이 발을 빼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저렇게 좀 모호하게 이렇게 던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율 과정이 없이 저럴 때는 제주항공이 어떤 앞으로 행보를 걸을 것인가. 물론 제주항공은 빨리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그 입장이 좀 낙관하기는 좀 낙관보다는 비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최영석 애경그룹 부회장이 인수를 할 경우에 애경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 표현을 하셨더군요. 그게 뭐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가 3월에 예상하고요. 지금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 글로벌 업계에서 보는 이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이제 살아나고 내년이면 회복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세계적인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한 2, 3년을 보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도 이게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회복된다고 해도 그 수요가 그대로 살아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이 시장이 예상 같지 않았던 것이고
코로나19와 후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그렇다면 애경,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네. 이스타항공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항공대학에 있는데 우리 졸업생들도 거기 많은데 정말 그분들은 임직원들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잘 해왔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플랜 B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이스타 항공뿐이 아니고 LCC 업계가 좀 초토화됐거든요. 지금 7개의 LCC가 있는데 이스타에 대해서만 어떤 그 구제를 하기가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1,6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몇 명씩 자꾸 떠나가곤 있는데 안타깝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가 묘수가 나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제주항공도 인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적을 가능성이 있는데 1,600명의 고용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지금 고용을 중시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딜레마인데요. 지금 제주항공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거기는 3,200명 2배거든요. 그런데 50%가 지금 휴직 중이에요. 비행기가 45대 중에 지금 10대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고 지금 35대는 그라운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면 같이 망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어떠한 그 묘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본다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바로 매각 대상인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회사에 헌납한다? 이 법적으로는 좀 보면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거래 대상,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가 이제 변동이 있는 건데 그것도 어떤 협의가 없이 임의로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 거래를 거절할 수가 있고 적법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래 성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을 더 뛰어넘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또 다 근로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제가 아까는 주로 훈련비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해고무효 소송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고무효 소송 사건은 회사가 임의로 이제 퇴사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처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고무효 소송을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를 하면서 우리 이 원고가 원하는 것은 회사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근로자분들도 임금 체불인 상태인데 다시 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해고무효 소송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3회의 변론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잘못됐었던 뭐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이나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다른 일로 굉장히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소송도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리무중에 빠진 항공사 인수합병 또 있죠. 아시아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아나는 거기가 그 지난 이번 달이군요. 오늘이 말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9일 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장고를 하다가 내놓은 게 입장문이라는 걸 내놨죠. 이번 달 9일 날. 그리고 어제 이제 이동걸 회장이 이제 해서 이동걸 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좀 만나자. 그럼 20일 동안 아무런 그게 없다가 또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도 아무런 것도 없다가 그 입장문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주 굉장히 헷갈리는 그 입장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 그걸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재협상을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좀 새로 얘기해보자. 그러나 우리는 저 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사고 싶은데 먼저 얘기했던 거는 좀 그걸로는 못 사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영진의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동안에 아시아나 항공이 주총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하고 인논을 안 했다. 뭐 부채가 오히려 뭐 4조 5천억이나 더 늘어났다. 이제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그걸 몰랐을까. 그거를 사려는 사람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게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불투명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얘기였는데 1조 7천억은 그 가운데 구제금융으로 산원이 넣어주는 거였거든요.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나머지 2조 8천억은 그 리스 금융에 대한 그 잔존 기간을 전부 부채로 계상하게 바뀌었습니다. IFRS가 금년부터. 작년부터 그 항공사들은 다 거기에 대비를 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몰랐겠는가 인수하려는 측에. 그래서 저는 HTC 현산에서는 이미 뭔가 거기도 발을 빼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이동걸 회장하고 만났으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오늘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HTC 현대산업개발도 제주항공처럼 속으로는 엑싯을 지금 생각하면서 밀고 당기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너무 시간이 끌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추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나 건처럼 이 계약이 진행되다가 상황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계약을 조정하고 이런 일은 뭐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와 회사, M&A 정도의 규모가 되면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자산과 그리고 부채, 우발 채무들 전부 다 실사에 가까운 거의 이제 아주 면밀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그런 거래 조건들을 다들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적정한 매수 대금하고 그 시기하고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만약에 그 거래 목적에 대한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한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항공업계 어려운데요. 교수님.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좀 너무 빈약하다.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죠. 저는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발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보면은 그 처음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바로 외국이 이제 미국 정부가 항공업계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게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그 파산이라든가 M&A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이게 굵직굵직한 이 파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세계 1, 2, 3위라고 하는 그 메이저 3가 다 망해봤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다 파산도 해보고 일본의 잘도 망해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영업들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망해본 나라들은 그 회생 절차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바로 그 즉각적인 조치를 했고 유럽이나 전부 그렇게 나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다가 지금 뭐 지원금, 서브시디로 내놓고 이제 론 개런티도 지급 보증도 하고 하는데 외국에 비하면 아주 아주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아직은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의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이 돈도 지금 대한항공 쪽으로만 지원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지금 그게 그 기본 원칙은 나왔죠. 정부가 부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총 차입금이 뭐 5천억 이상이어야 되고 고용은 300명 이상이다. 그런데 5천억 빚을 많이 지는 데만 살려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정도인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주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고 대한항공은 지금 대표 항공사니까 그거는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LCC가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방법을 저는 외국이 하는 방식대로 기간산업 안전기금은 아마 기본 원칙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천억 규모의 그 국토부 장관이 아주 일찌감치 얘기했었는데 심사를 까다롭게 해놨어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아직 3천억 못 썼습니다. 아직 다 못 아직 1,700억 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LCC 업계에다가 서비스를 줘야 돼요. 일단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보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고용이 자꾸 지부로들 돌아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랙을 두 가지로 해서 기한기금은 기한기금대로 가고 지금 정부가 일찌감치 내놨던 그 지원금은 지금 빨리 그것을 그 산업계에다가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희용 한국항공대 교수 또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계란부터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품목을 싸게 판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소비가 늘어날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 하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물건을 굉장히 이제 싸게 파는 그런 이름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좀 조금 낯설기도 한데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뭡니까? 예, 그 저희들 그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7월 12일까지 이제 17일간 이제 그 개최가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내수가 워낙 이제 저 이렇게 그 침체에 있으니까 예. 내수를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저희 그 참여하는 그 경제 주체를 보면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마트, 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저희 전통시장, 동네 슈퍼 뭐 이런 그 경제 주체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세일 행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뭐 적게는 10에서 한 2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87%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한 30%에서 50%로 이렇게 세일 행사, 네. 뭐 그리고 다양한 경품 행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17일간 네. 진행이 되는군요. 앞으로 날이 많이 남았네요. 예,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며칠을 했는데 해보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그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또 이제 부산에 가서 그 행사가 있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가보니까 부산의 괴정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이전까지 한 두세 달 동안에 최고로 그 저희 고객 소비자들이 많이 오셨다 할 정도로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호응을 얻고 있는 뭐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백화점들은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특히 재고 면세품을 굉장히 할인해서 팔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굉장히 몰렸는데 전통시장은 그 효과가 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전통시장에서도 예. 그 효과 분명히 예. 보고 있고요. 예. 지난 그 좀 한 4월 되면서 경기가 조금 이제 살아났고요. 예. 그다음에 5월에 국가 그 긴급 재난지원금 그 이제 13조 원이 풀리면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 이제 그 수치로 보면 예. 그 저희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한 6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아직도 좀 모자랍니다만 한 25%에서 한 3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아직도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5월에 그 13조 원의 그 재난지원금 예. 이거 때문에 이제 쭉 그 많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우려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이제 영향을 네. 좀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저 경기를 또 유지시키는 그런 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행 세일에서 조금 물건을 사고 싶어서 이 전통시장을 좀 찾고 싶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어느 전통시장에 있을까?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이런 걸 좀 홍보하는 이 창구는 어디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소비자들은.
예, 그 전국의 한 전통시장 중에 한 절반 정도가 633개 해서 절반 정도가 이번엔 그 동해세일에 참여를 하는데요. 예. 대개 보면 그 뭐 이렇습니다. 그 와서 이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예를 들면 5만 원 구입을 하면 20%에 해당되는 만 원 그 온누리 상품권을 이렇게 페이백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예. 전통시장 행사하는 곳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해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서울에서도 한 90여 개 그 이 전통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633개 참여를 하면서 요 17일간 보통 한 3일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뭐 그 두 주간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17일간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시장별로 참여하는 날이 조금 다르군요. 예, 돌아가면서 한 3일 정도 하는데 그 자세한 예. 그 내용은 예, 예. 저희들이 그 시장에 시장을 사랑한다 해서 시장에 .or.kr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시장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사랑한다. 예, 예. 시장에.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홈페이지가 ksale.org 예. 해서 이제 여기서 찾아보시면 우리 그 동네에서 가까운 전통 시장 그리고 상세한 그 내용들이 네. 있는데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요 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네, 상품권 요걸 네. 이제 페이백 해드리는 요런 그 행사로 주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20%는 그 상품권으로 준다. 네. 그 참여하는 시장에 전부 소매 상인들은 다 줍니까? 뭐 혹시도 뭐 조금 사면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장별로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시장이 네. 다 그 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이제 전통 시장별로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볼거리라든지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예. 이 그 저 세일, 네. 요 페이백 행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부 시장에 따라서는 그 이 좀 특색 있게 하는데 예를 들면 영수증을 모아서 이렇게 추첨해서 하는 그 경품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뭐 연서시장이라든가 가리봉시장, 네. 동시장 이렇게 쭉 그 하는데 날짜가 좀 정해져 있네요. 예, 이렇게. 보통 한 3일 정도 기준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뭐 네일 아트도 하고요, 뭐 야시장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보시면 혹시 되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안 보이는 은평구 연서시장, 그리고 그, 가리봉시장, 예, 지금 이제. 남대문 시장은 저희들이 네. 이제 저 전국에 6개 그 거점 지역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저 금토일에서 이제 세 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네.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했고요. 그다음 네. 대구에서 했고 네. 마지막 날은 마지막에 그 3일간은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 마지막 3일이 그러면 7월 12월 10 11 12일 7월 10 11 12 사흘간은 네. 남대문 시장. 예, 네, 거기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창원, 경남 창원. 중원 네. 저 창동 그 저 상가에서 네. 그 하게 되는데 뭐 거기서 그런 또 저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기간 중에서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할인 행사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우려를 가지고 해서 기본적으로 네.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예. 다만 이제 전통시장은 이렇게 이제 좀 오셔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방역도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면서 이걸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럼 안심하고 좀 오시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도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전통시장의 경우는 온라인에 사더라도 이 배달이 문제잖아요. 배달이 착착 돼야 될 텐데 배달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전통시장도 그거는 예. 이제 뭐 요 동행세일뿐만 아니고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 작년에 그 한 번 저 한 작년 올해 이제 2년 걸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전통시장도 이렇게 시장 단위로 좀 그래야 이게 좀 소비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선택이 좀 다양성이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시장 단위로 온라인을 하고 그래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뭐 중점적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그 백화점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 됐는데 이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라 좀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조금 반사 효과를 봤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그 대형 그 저 매장은 대형마트는 예. 그것도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이제 한 달에 예. 두 번 그 의무 휴업을 하게 되는 것은 뭐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또 그것은 또 그것대로 또 되고
그다음 저 전동시장도 나름 이렇게 그 저 이 페이백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면서 어 마케팅을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고객들이 조금 이제 발걸음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사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몇십만 원씩 사면 20% 페이백 받는 게 굉장히 클 텐데 적기 때문에 상인들이 혹시 페이백 안 해주고 소비자들은 또 모르고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홍보를 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저 이 오프라인에서 예. 전통시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동행 세일 합니다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 두 개 이상을 이렇게 그 저 이 현수막으로 붙이고 네. 그다음에 보통 요즘 이제 전통시장도 조금 많이 현대화가 돼서 전광판 또 큰 게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 지금 이런 그 저 이 페이백 세일한 예. 저 내용을 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그건 꼭 그 잊지 마시고 네. 이렇게 그 저 이 페이백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까 서울에서 가볼 만한 시장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하셨는데 혹시 뭐 더 많은 그 좀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그 저 전통시장이 사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네. 조금 잘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워낙 예. 온라인에서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니까 아 그래서 전통시장에도 예를 들면 통일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나와 있긴 예. 합니다만은 거기 이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어린이집이요? 네, 어린이집, 어린이 체험 행사 경우에.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엽전을 가지고 이제 도시락 이렇게 사서 엽전을 가지고 일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이 반찬도 사고. 그 다음에 엽전이요? 이제, 예, 거기 가면 저 통일시장 엽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돈을 내면 이제 엽전을 바꿔서 그걸 가지고 엽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반찬도 사고 먹을거리도 사서 이렇게 점심 같은 도시락 통에다가 뭐 사서 하는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라고 그런 거라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네. 뭐 인터넷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찾아보시고 네. 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꼭 체험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구로구 가리봉 시장도 무료로 네일 아트를 한다는 게 네일 아트가 꽤 비싼 건데 그게. 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해서 네일 아트에서 예. 젊으신 무료로 분들도. 얼마나 많은 네. 사람을 해줄지 저렇게 해놓고 또 오늘 끝났다 뭐 이래 버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네. 하루 이렇게 정해서 네. 이렇게 줄을 조금 서시더라도 이렇게 다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3차 추경안이 심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3차 추경안의 내용은 국회도 뭐 다녀오시고 예. 그러신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어제부터 이제 3차 추경안이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그 이 부담을 내려주는 낮춰주는 그런 대책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소상공인에게 이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지금 지금 그 이 자금, 네. 이 자금 지원이 지금 은행을 통해서 지금 2차로 이렇게 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용도 낮고 네. 담보도 적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그 또 신용이 낮고 이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어제 저 논의를 해서 좀 증액을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 저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같은 요 이제 그 마케팅이 지속되도록 하고자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추가로 올해 지금 이제 2차 추경까지 해서 3조 원을 발행을 합니다. 3조 원을 2차 추경까지는 3조 원을 발행하게 돼 있는데 발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 3차 추경에는 추가해서 2조 원을 발행하는 그 규모를 담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2조 원을 더 발행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요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이제 쓰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요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이 마케팅 활동을 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뭐 추경이 또 3차 추경이 통과되면 네. 뭐 소상공인 특히 이제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또 도움이 될 걸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같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통시장을 더욱 알리는 홍보 활동을 더 하는데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뭐 재원은 좀 혹시 없습니까? 예, 전통시장 부분은 예.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 부분들은 이제 많이 더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름도 생소합니다만 뭐 인플루언서 이렇게, 네 그래서 뭐 1인 또 이게 저 홍보해서 이렇게 그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 특성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그런 다양한 그 홍보 활동도 또 예산도 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네. 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동행 세일을 하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이 사람이 너무 몰리고 또 대형마트도 당시 의무 휴일이었지만 의무 휴일이 아닌 곳에 또 굉장히 많이 이제 팔렸다 그러는데 그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비교 우위라 이런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이 전통시장에 가면 이번 동행 세일에서도 훨씬 좋다 어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예, 그 유통 환경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예. 뭐 당연히 비대면 예. 이런 부분들로 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이 그 최근 5년 동안 보면 뭐 저 한 40조 원에서 11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이렇게 그 증가를 하고 있고 예. 나머지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유통 매체들은 대부분 뭐 정체하거나 한 5% 이내에 성장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의 장점은 결국 이제 편리함인데 예. 주문 배송의 편리함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단위로 전통 시장 단위로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고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 전통시장 아무래도 이 사람 살아 있는 그 모습 생동감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1,450개가 조그맣게 가보시면 다 이게 특색이 있고. 이게 또 이런 다 이게 분위기가 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그 편리함을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이런 그 이 사람 살아있는 모습을 잘 활용하면 전통시장 분명히 기회가 있다. 어려움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그런 편리함, 그다음 사람 사는 모습의 어떤 그 이 특이성 이런 특색을 잘 살려 나가면 전통시장도 그 기회는 있다고 보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뭐 노력하고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중에서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대면 온라인을 잘 활용하는 곳이 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매장별로 이렇게 하는 게 저 SNS라든가 예.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그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 시장 단위별로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코로나 19 때문에 조금은 주춤합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체로 보면 놀러 와요 시장. 놀러 와요 시장. 예, 요 거기에 네. 이제 앱을 관리하는 그 저 회사가 있고요. 그게 네. 보통 저희들은 놀장에서 하는 고개 있고요. 놀장. 예. 네. 그다음에 네이버 우리 시장 장보기. 네이버 우리 시장 장보기. 예, 요런 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명시장. 광명시장. 예, 광명시장. 네. 그다음에 서울의 뭐 삼본시장. 삼본시장. 예, 네. 그다음에 수유시장. 수유시장. 그다음에 암사시장. 뭐 암사.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주로 이제 반경 2km 이내에 주문 받아서 바로 그 즉시 이렇게 그 저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네. 보통 온라인 우리 흔히 생각하는 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네. 이것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형태로 하고 그쪽에서도 있는. 그러니까 전통 시장별로 그런 배달 체계를 잘 갖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한 그 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2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렇게 저 이렇게 그 확대가 되면 아 전통 시장도 그냥 전부 다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아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래서 이제 쳐보시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 소개가 돼 있어서 예. 뭐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예. 뭐 탕국도 살 수 있고 반찬거리도 사실 수가 있고 좀 채소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이렇게 전통시장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가는 그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전통 시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군요. 네, 이번 시행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전통 시장의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봉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에 몰렸죠. 무작정 지원을 늘리기에는 오래전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항공업계는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합병을 둘러싼 잡음도 그 여파로 나오는 겁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